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입니다. 금민 훈련 계획에 적 사막도는 똑같죠. 갔다 와야 돼. 점심 먹고 싶다는 탈수로 전복 추돌로 인한 해상 교량 복합 사고 발생을 가정하여도록 두 달 전부터 관련 업체와 공단 등을 직접 또 안전상태에 지금 현재 이상 오십니다. 그리고 지금 이 훈련 기간 동안 시간 동안 화재로 수류탄에 갇힌 인양이 구조 응파 어려운 상황이며 해상으로 이주도하여 각 동원된 관계선들이 오랜밴드 진단 시작하겠습니다. 2차 상황 보입니다.